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흐름을다 센서 스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성동 격서가 제대로 먹혀드는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손을 탈환하니마니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며 러시아군을 헤르손에 집중시켜놨고 그 사이에 헤르손에 있는 교량을 파괴해 러시아군이 헤르손에 고립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선이 넓은 동부전선에 주공을 펼쳐 상당히 많은 영토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그야말로 성동 격서였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서 러시아 북부 돈바스 전선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포위를 피하기 위해 급히 러시아 영토나 남부 지역으로 후퇴하고 있죠. 다만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 일부 러시아군 잔당이 일부 포위되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섬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지움을 탈환함에 따라서 동부 전선에서의 균형의 추가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득은 이지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거점인 쿠판스크, 리만의 일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고 현재는 리시찬스크로 진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25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재는 최대 70km까지 진격을 하여 3000제곱킬로미터 이상 탈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5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4월 이후 러시아군이 모든 작전에서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영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빨리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형 때문입니다. 이곳은 완전한 평야입니다. 자연 유색 없죠. 그래서 도시만 점령한다면 바로바로 빠른 진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현재 러시아군의 붕괴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니 빨리 탈환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지움이 탈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이지움 지역에서 러시아군 잔당 소탕 작전을 진행 중이라 완전히 점령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지움이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탈환되었기에 동부 전선에서의 완전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지움의 탈환은 3월 키이우 공방전의 승리 이후 가장 값진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 공수가 결정되거든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전략 거점을 우크라이나군이 얻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포위 공격을 해서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때 북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탕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여기서는 그때의 실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포위 섬멸을 진행하여 러시아군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지움 전선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키이우 전투 이후 첫 번째 러시아군의 철수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전선을 축소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의 철수가 아니라 패퇴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철수라면 장비나 탄약 등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파괴시키고 가져가야 했는데 그대로 두고 도망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군에게 보급품을 제공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시켰습니다. 그렇게 철수 작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쿠판스크 지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판스크 지역도 서쪽 절반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오스키 강만 넘으면 24시간 이내로 쿠판스크 전 지역을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서부에서 오스키 강 동쪽 강둑을 후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산업지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쿠판스크 동부 지역에는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가 활동하고 있어서 제대로 방어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군이 쿠판스크 동부에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쿠판스크에서 철수하여 스바토베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리만 남부와 남서부 외곽으로 진격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의 이지움 태각을 엄호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에 맞서 리만의 방어선을 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리만 남부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넘어간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군의 기세가 키이우 공방전 승리 때보다 더 거세기 때문에 리만에서도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동부 하르키우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15에서 25km 정도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T211 및 T214 교차로에서 벨리키벌릭, 페체니 저수지 동쪽 제방에 있는 호톰야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소식 통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저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지속된 빠른 진격은 러시아의 병참선을 모두 잘라내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루안스크 일부 지역까지 진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로우리브카를 점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9월 10일에 빌로우리브카에서 철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리시찬스크 외곽에 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벌써 리시찬스크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러시아군이 3개월 동안 공격한 지역이 단 5일 만에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뺏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이라면 돈바스 지역의 향방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흐무트 지역에서 소규모 지상 공격이 확인되었고 도네츠크에서도 지상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헤르손에서는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진지를 통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헤르손에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 진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을 2차 방어선까지 밀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저항하고 최전선에서 탄약과 보급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손실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방 세계에서 제공한 각종 화력투사 무기를 바탕으로 병참선, 탄약고 등 주요 거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함에 따라서 러시아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붕괴된 다리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이 다리를 끊어놔서 사실상 헤르손에 수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군이 고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부 전선으로 지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포격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죠.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해서 미사일 공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